안녕하세요.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. 빨간 백합이 지면서 이렇게 청초한 하얀 백합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. 이 백합을 자세히 보시면 저를 바라보고 있죠? 이 분홍이 백합도 제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아나벨 수국도 점점 꽃봉오리가 부풀어 가고 있어요. 너무나 설레고 요때가 요 분홍이는 또 분홍이라고 약간 색감이 나 분홍이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하양이는 나는 하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 화단은 그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단인데요. 꽃들은 남쪽을 쳐다보면서 피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이 피아노 장미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완전히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. 나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러면서. 너무나 예쁘죠? 얘는 10년 됐다고 했는데요, 자꾸 병에 걸려가지고 가지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. 이 체리 세이지도 남쪽을 딱 바라보면서 피었는데 요 디기탈리스 한번 보실게요. 얘 얼굴을 보려면 제가 꽃밭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뒤쪽으로 와야 돼요. 그래야지 이렇게 얼굴을 보여줘요. 저는 디기탈리스가 원추형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랗게 꽃봉오리를 다 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꽃봉오리가 몰려있어요. 이렇게 제가 집에서 나오면은 디기탈리스의 등 돌린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. 아이고 햇빛 좋다고 햇빛 바라보고 있는 디기탈리스입니다. 제가 요걸 처음 심어봐가지고 방향 같은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. 이 하얀 아이도 대부분의 꽃송이가 그 햇빛을 남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피고 있어요. 그런데 저 뒤쪽에 델피니움은 정말 원추형이에요. 그래서 360도 꽃봉오리가 있습니다. 또 등 돌린 아이가 있습니다. 여기 글라디올라스가 또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고 있어서 얼굴을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. 아이고, 여기 클레마티스 잠깐 보고 가실게요. 클레마티스도 그 햇빛을 보면 어쩌나 했는데 앞에 집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늘이 져서 그러는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다행히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얘 멀티블루인데 참 겹은 언제나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양귀비도 한번 보실까요? 양귀비도 그 햇빛을 바라보느라고 약간은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노란 색감이 쨍해가지고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삐지지 않고 이 정도는 봐주겠습니다. 글라디올라스 뒤로 돌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참 예쁩니다. 또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예쁘겠어요. 누가 보면 어떤가요? 그쵸? 제가 서운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. 이 한련화도 이렇게 햇빛을 너무나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장미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. 아이고, 이렇게 담뿍 피어났는데 요 노란 장미는 정말 개화기간이 길어서 꽃대를 아직도 잘라주지 않고 있어요. 어떤 걸 좀 잘라줄까 하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너무나 싱그럽게 꽃잎도 하나도 떨구지 않고 이렇게 개화기간이 길고 또 햇빛 따라 피었는데 저는 또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. 이 분홍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좀 고민을 합니다. 꽃을 이제 저를 바라보게 내년에는 심어야 할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. 이런 장미들은 라빌라코타랑 그 체리레이디 요런 애들은 다 하늘을 보고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가지고 그렇게
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벽에 가로막히거나 또 이런 아이들은 좀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. 그 얘는 새로 피어나서 좀 보여드리는데요. 에키네시아 제가 이거 선물 받았는데 저에게 연분홍만 있는데 이렇게 진분홍이 피어줘가지고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. 에키네시아 뒤에는 이 글라디올라스가 또 저에게 등지고 꽃을 필 생각을 하니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하나 저도 배워갑니다. 촛불 맨드라미가 여기저기에서 하나씩 불을 밝힙니다. 빨간 불도 밝히고 또 아 여기 노랑이 촛불도 밝히고 있습니다. 점점 더 화단이 환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알아냈는데요. 아이리스는 아이리스인데 장미꽃을 닮아가지고 장미 아이리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이렇게 겹이 진 고운 보라색의 아이리스입니다. 아이고 이 체리 레이디는 정말 색감이 다 담기지 않아서 항상 아쉽고요. 처음 심어본 뱀무가 이렇게 키가 클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저도 배워갑니다. 이 덩굴장미는 라디오 장미인데요. 얘도 그렇게 햇빛을 많이 따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. 얘는 동쪽으로 얼굴을 향하게 심었는데 그냥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또 향기까지 아주 대단합니다. 이렇게 화단을 가꾸다 보면은 벽에 가로막힌 부분도 있고 북쪽을 향하는 애들도 있고 남쪽을 향하는 애들도 있는데요. 저는 오늘 이렇게 등 돌린 아이들 보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